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보훈성 인사 논란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산하기관장 자리를 둔 논공 행상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뽑겠다는 개방형 직위 공모의 취지와 달리 측근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레포츠파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한 위원이 이호국 이사장 후보의 지원 자격 가운데 기업 임원 경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경륜과 무관한 경력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다른 경쟁 후보자는 대한자전거연맹 임원까지 지낸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신의 30년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공모 단계에서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이호국 이사장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창원시 제2부시장 임명도 논란이었습니다.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 창원시 노동조합 게시판을 통해 조명 내 부시장 내정 문제가 거론된 겁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대표이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정연희 전 도의원 임용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고 무리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도의원 출신 제이씨가 모 출자 출연 기관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원자가 면접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단수 후보로 뽑혔습니다. 기관마다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도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관계기관들이 추천한 인사로 꾸려지기 때문에 독립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는 데다 결격 사유를 살피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정말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지만은 지원해봐야 들러리만 서는 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선거 때마다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내정자 차지가 되풀이되면서 공모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